고행의 시작인 것 같아요. 네, 이번 여덟 번째 도전을 하러 또 이렇게 왔습니다. 그때 제가 산을 한번 타고 싶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게 히말라야였었나요? 병마족장의 소원을 들어줘야겠다. 그래서 동굴에 거치긴 히말라야를. 히말라야. 산맥길이 2,400km, 최고 높이 8,848m. 지구의 지구, 그리고 눈과 하늘에 거쳐 에베레스트, 안나푸르나, K2와 로체가 우뚝 솟아있고 천년의 역사를 지닌 차마구도 역시 히말라야 산맥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이 품은 수많은 나라 중 병만족이 향하게 될 곳은 네팔입니다. 석가모니의 탄생지, 그리고 에베레스트 보유국가, 힌두 문화의 보고, 정글의 법칙 여덟 번째 도전지는 신과 산의 나라 네팔입니다. 신비의 나라 네팔로 떠나게 될 히말라야 원정대를 소개합니다. 국민족장 김병만, 정글 통반장 노우진, 영원한 연산원 박정철, 그리고 역시 안정환 씨, 역시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일을 할 줄 알더라고요. 잡았다! 들어갔어! 너 그리고 히말라야에서 운명처럼 만난 숙명의 축구 라이벌 노우진에게 안정환이란 어시스트 노우진이야? 리스크? 내가 너 때문에 축구하고 후회한 거 아니야? 대망실 줄 알아? 심지어 이기려고 그랬어. 좀 이렇게 달아오르더라고. 아 이건 이겨야 되겠구나. 청담동 호랑이 안정환. 여자는 잘 안 굴잖아요. 코골이가 코골이. 뭐 이걸로 인해서 또 뭐 연기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가방이 그냥 까맣게 있어. 아니야 여기 입을 수밖에 없어. 엄청 많이 굽었어. 아 이게 원래 내 얼굴인 줄 아는 거 아니야? 근데. 청순한 엉뚱녀 오지은, 부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은